요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찬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초엽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겨울엔 정화수, 여름에는 끓는 냉수 한 마리와 누룩 두 대를 섞어 독에 넣어준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빚기 1. 겨울에는 정화수, 여름에는 끓는 냉수 한 마리에 누룩 두 대를 섞어, 네, 끓는 냉수, 끓인 냉수죠. 섞어 독에 넣어둔다. 2. 다음날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물 한 마리를 붓고 숙을 끓인다. 3. 차게 식으면 이를 독에 넣고 철을 빚는다. 덧술 빚기 3일 후. 1. 찹쌀 두 대를 찐다. 2. 밀가루를 약간 넣어 익여서 주먹같이 만든 다음 앞서 빚은 밑술 독에 넣고 술을 빚는다. 3. 3일 후에 거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독이 필요합니다.